김정길 총감독님께 좀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터뷰 오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규환입니다. 자, 오늘 정말 담원기아에서 중요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담원기아 팬분들이라면 아마 이분들을 모르실 리 없을 것 같은데, 자, 담원기아의 김정규님, 양대희님, 이재민님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을 함께 뵙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 한 분 한 분 좀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규입니다. 이번에 담원기아 총감독을 맡게 됐고요. 롤 1군, 2군, 3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담원기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진심 어린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러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가운데 계신 또 양대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대희 대니입니다. 1군 감독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또 우리 재판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담원기아에서 1군 코치를 맡게 된 재파 이재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규 총감독님께 좀 궁금해요. 이 총감독직을 수락하게 되신 계기랄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총감독이 맡게 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답변이 어려워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네. 네. 네, 총감독직을 맡으면서 롤팀 1군, 2군, 3군 보조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담원기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락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조금 이제 이 자리가 사실 좀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 많았던 이유가, 저는 되게 그런 직위에 제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그런 직위에 상관없이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이에요. 김정 감독님이 너무 멋진 분이어서 많은 조언 얻었고, 당연히 메인인 1군 감독을 맡았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거고, 그거 외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언제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담원에서 함께하게 된 우리 재파 코치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함께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이제 또 주로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분명히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선수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대우,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걸 신경 쓰는데, 김정균 총감독님과 양대인 감독님이랑 일을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그런 뭐 대우 같은 거 선수들이든 다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세 분이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자극을 받고 자극을 주면서 세 분의 코칭 스태프 구성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주변에서도 이 세 분을 봤을 때 야, 정말 감독의 올스타다 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총감독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코칭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고요. 양대인 감독님, 뭐 이재민 코치님 다 겪어봤지만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태프들 항상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그리고 실제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팀이 가진 코칭 스태프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양대인 감독 같은 경우 뭐 인게임이면 인게임, 외적인 거면 외적인 거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또 재파 코치님의 장점도 궁금하거든요. 재파 코치도 재파 코치님 같은 경우도 최선 다하는 모습, 변함없는 모습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분이 서로의 장단점을 잘 공유를 하고 계신데, 한간에는 약간 김정균 총감독님과 양대인 감독님의 사이가 조금은 애매하다, 뭐 쇼윈도 감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양대인 감독이 담원 합류하고 나서부터인데 그런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도 항상 했던 얘기가 양대인 감독 만나면서 합류하면서 정말 다 좋은 일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큰 도움이 돼가지고 항상 그냥 고맙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쇼윈도 감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다. 네네. 네. 우리 양대인 감독님도 이에 대한 또 생각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론을 잘 안 보는 성격이에요. 몰랐어요, 그런지도. 아무리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보여주려는 모습만 보여준다 해도 결국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충분히 우리 담원이 서로 정말 일에 포커스 잘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조인도? 전 생각도 못했어요. 담원기하에서 이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분위기들로서 본다면 충분히 뭐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쇼인도 감코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 3초 정도 눈빛 교환 이런 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뭐 셋이서요? 어떻게요? 아, 두 분이서요. 아. 네. 아. 아니. 근데 제가 살면서 네. 살면서 그러니까 남자 눈을 3초 이상 쳐다본 게 거의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 가지고. 그 이제 학교 다 학교 다녀보셨죠? 학교 다닐 때 매점 갈 때도 3초 이상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뒤질래? 근데 제가 이거를 부탁드렸을 때 만약에 진짜로 3초간 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쇼윈도예요. 근데 여기서 진심으로 이거를 정말 거절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이 정말 찐이구나. 그런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행히도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파 코치님께 또 질문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 담원기아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건물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리모델링들이 되게 많이 돼서 연습실이나 숙소 그리고 식당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뭐 선수라든지 그런 코칭 스태프의 케어나 대우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자, 감코진 영입 최대 수혜자가 이 제파 코치입니다. 그만큼 이 아디다스에 대한 사랑이 가장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최고의 수혜자다. 네. 저는 되게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를 제가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네. 제가 신발도 옷도 아디다스를 되게 즐겨 입거든요. 이제 아디다스 추리닝을 또 이제 제가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몇 가지 색깔까지 될지 어떤 추리닝의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입어볼지 제가 오늘 인터뷰한 이래로 가장 지금 밝은 표정이 아주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 김정균 총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개인 방송을 하실 때 왜 알프스 산맥이 배경이냐? 네, 정말 이 자리에 좀 안 어울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울려요. 네. 뒤에 피규어가 있어요. 네, 이제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는데 피규어에 너무 어그로가 많이 쌓일까 봐 알프스 산맥으로 하게 됐고요. 담원기야 이런 거 뭐 만들어주시면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 방송을 가끔 하시지만 항상 그 개인 방송에서의 다양한 장면들이 화제가 되잖아요. 담튜브에서도 많은 조회수와 함께 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는데 이런 총감독님의 모습을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한 개만 봤던 게 뭐 마스터이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건 봤어요. 그래서 바로 껐죠. 내가 존경하는 감독님인데 그만 봐야겠다. 아니 근데 아까 총감독님이 그 영상 얘기 나오실 때 한 뭐 트롤한 것만 올렸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요. 실제 트롤한 것만 올라간 건지 아니냐? 아, 근데 이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게 네. 조회수 어떻게든 하려고 네. 진짜 10판 중에 한 8판은 잘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두 판만 그렇게 편집하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의 네. 희생자다. 네. 저희가 이런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는 좀 코칭 스태프 그 자체로서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세 분이 함께하게 되면서 담원기와 선수들에게 앞으로의 코칭의 방향성이나 코칭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2000년도 때 담원기아가 이제 롤드컵 첫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칭 스태프가 지금 양대인 감독 이재민 코치거든요. 메타든 뭐 패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그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뒤에서 서포터하면서 그냥 이제 뭐 필요한 상황 오면 그냥 도와주면 될 것 같아서 반대로 또 얘기하면 담원기아와 또 이제 저희 스태프한테 너무 고마워요. 네. 양대인 감독님도 이런 코칭의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좀 이렇게 무거워질까 봐 말을 좀 줄이려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선수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네. 네, 1군을 이끌겠습니다. 또 제파 코치님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감독님과 꽤나 오랜 시간을 일해왔었기 때문에 감독님의 생각 같은 것도 항상 듣기도 했었고 잘 알고 있고
그런 감독님의 생각에 맞도록 잘 보좌하면서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디테일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네. 그다음에 저의 생각 같은 것들도 이제 얘기하면서 잘 공유하면서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코칭 뭐 방향성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런데 세 분이 어쨌든 이런 방향성이나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회사 입장에 서포트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회사에게 좀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니 바라는 점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물음표인데 내용이 대표님, 부대표님, 단장님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회사에 바라는 거. 아 네. 네. 일단 대표님, 부대표님, 단장님이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고 계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프론트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줘서 프론트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모든 선수단이 이제 모든 걸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항상 아낌없이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만 해주면 충분하다? 네. 지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람의 원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사람의 욕심이 끝은 없으니까 더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감독님도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이 이곳이고 우승한 곳도 이곳이고 복귀한 곳도 이곳입니다. 대표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 그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대표님은 같이 아이슬란드 갔을 때 아 저런 아빠나 저런 어른이 되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유쾌하시고 너무 재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단장님이 사실 제일 저랑 접점이 적어서 조금은 가까워지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풍채가 탁 이제 엄마 뭐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까워지고 싶고 이런 다문기아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좀 잘 지켜보고 있고 잘 배우고 그런 걸 선수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고 그런 좋은 본보기를 끝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지원 말씀하신 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이 되는 게 저희 목표니까 네. 네. 파이팅 넘치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김호치. 자 이제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세 분에게 또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팬분들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이제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원기아 성적 잘 나오게 감독님과 총감님 잘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할 테니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 또 이제 확진자 수 많아지고 했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꾸준히 열심히 해서 이번 연도도 꼭 월즈에 가고 월즈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꼭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저희 양대인 감독 이재민 코치 정말 많은 응원과 격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담원기아에 대한 좀 더 속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역시나 뭐 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겠지만 그 부분들은 시즌 함께 또 응원해 주시면서 또 경기 즐기시면서 이렇게 차차 알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담원기아의 꼬양파 김정균 총감독님, 양대인 감독님 그리고 이재민 코치님과의 담터뷰 온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았던 캐스터 김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